자, 2021년 1월 A형입니다. 그래서 A형 제1작업에 값 계산 이번에 하려고 해요. 함수라고 하죠. 함수는 총 7문제예요. 7문제예요. 함수 6개에 조건부터씩 하나. 각 20점으로서 140점입니다. 이거 작지 않아요. 그래서 A등급 맞으실 분들은요, 반드시 이거 함수는 어느 정도 반 이상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함수도 항상 나오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연습하시면은 충분히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함수 한번 가볼게요. 1부터 6셀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주의할 거는요, 주어진 함수 이용하세요. 함수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함수 쓰시면 되고요. 결과값 직접 입력하면 0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가 눈에 보인다고 그냥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함수를 써라 라는 거. 자, 1번부터 갑니다. 운동 종류래요. 회원 코드의 첫 번째 값이 H면 헬스. 자, 회원 코드 어딨냐면요, 여기 있어요. 그쵸, 여기에 첫 번째 값, 그러니까 여긴 H고 여긴 P고 여긴 Y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요거를 첫 번째 값이 H면 헬스, P면 필라테스.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는 H니까 여기 운동 종류 헬스라고 써야겠지. 나와야겠지. 여기는 P니까 필라테스 나와야 돼. 이걸 함수로 넣을 겁니다. 그 외에는 요가 여기 세 가지가 있네요. 자, 함수는요, if하고 left 함수를 쓰래요. 자, 가장 먼저 요 내용을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만약에 회원 코드 첨부까지 이거 그대로 쓴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건 여러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우리끼리 보려고 하는 거야. 자, 회원 코드의 첫 번째 값이 H면 헬스. 그쵸. 말을 좀 바꿔볼게요. 만약. 잠깐만. 만약 회원 코드 첫 값이 H면. 그럼 이거 첫 값은 H라고 써도 되겠죠. 근데, 네. 써도 되겠죠. 이게 H라면 헬스라는 게 나와야 돼. 그쵸. 아니면, 회원 코드의 첫 값이 H면 헬스, 아니면 회원 코드 첫 값이 P면, P라면 필라테스, 필라테스. 이것도 아니라면 요가. 맞나요? 요 얘기가 같은 얘기겠죠? 정리한 거예요. 천천히 정리해 가는 거예요. 자, 만약이라는 함수는 if예요. 함수는 어떻게 쓰냐면요, 위에 함수 아웃사이드 써도 되고요. 얘를 클릭해서 if라면 여기 if, if 쓰고 검색을 해보면요, 나와요. 여기 이걸 해서 확인 눌러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함수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자, 두 가지. 두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해요. 저는 항상 함수는 등호부터 시작합니다. 등호, 그리고 if면 i, f 하면은 나와요. 여기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뭐뭐 입력해야 되는지 밑에 나오는데, 아는 사람은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모르겠으면 여기 요 상태에서 요 함수 아웃사 요 fx를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아까 그 창이 뜹니다. 이게 더 빨라서 저는 이렇게 씁니다. 자, 보면은요, 입력할 칸이 총 3개입니다 첫 번째는요, 로지컬 테스트에서 판정될 값이나 식이라고 설명 나와요. 여긴 조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true 값, value인데요, if true, 그래서 맞는 값, true일 때 돌려주는 값, 맞을 때 여기 false는 틀릴 때 값 나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if 어떻게 쓰냐면요, if는 이런 식으로 써요. 첫 번째는 조건, 그 다음 맞을 때 값, 세 번째는 틀릴 때 값. 자, 위에 거를 그대로 한번 옮겨 볼게요. 만약에 if죠. 조건 뭐였어? 회원 코드 첫 값이 h라면, 그러면 조건이 이거겠죠. h라면 맞을 땐 뭐였어? else. 맞을 때는요, else가 나와야 돼. 여기 띄어쓰기 있으면 안 돼요. else. 틀릴 때, 만약 그게 아니면 뭐였어? 다시 한번 조건이 나오네. 이해돼요? 다시 한번 조건 나옵니다. 아이고. 그럼 여기도 틀릴 때 값을 다시 한번 if 나오겠죠.
대문자 이렇게 맞나요?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나오겠지. 그러면 지금 여기 쓴 거 봐봐. 첫 번째는 해석해 볼게. 첫 번째 회원 코드 값이 H라면 맞을 땐 헬스가 나와. 아니면 다시 한번 if 할 겁니다. 판단할 거야. 어떻게 회원 코드 첫값이 p라면 필라테스가 나와야 되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요가가 나와야 된다 라는 거. 지금 위에랑 같은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수정할게. 뭘 수정할 거냐면요, 이제는 이 함수 이거 쌤이 여러분 보라고 한 거예요. 지금 똑같이 따라할 필요 없어요. 자, 회원 코드 첫 값이요, h. 얘는 문자잖아. 텍스트는요, 항상 큰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헬스도 텍스트, 큰 따옴표. 선생님, 여기 if 소문자예요. 대소문자 안 가립니다. 상관없어요. 이 회원 코드 첫 값이 p. 그대로 나올 것만 지금 이렇게 큰 따옴표 하는 거예요. TSP 할 필요 없고, 큰 따옴표 다시, 필라테스. 요가도 큰 따옴표. 이렇게 다 묶어줘야 돼요. 선생님, 회원 코드 첫 값은 왜 안 해요? 이거는 다른 걸 다시 수정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회원 코드 첫 값만 뭔지 알면 되겠네? 그쵸. 회원 코드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 있었어요, 회원 코드. 그쵸. 자, 요 값이 들어갈 건데, 일단은, 첫 값을 찾으래요. 첫 값. 왼쪽에서 첫 번째 값.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if 함수 썼고요. left 함수를 쓰래요. left 함수 아까처럼 left 함수를 똑같이 찾아볼게요. 는 등호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left left 치면은 밑에 나옵니다. 더블 클릭. 여기 뭐 두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으면 여기 함수 클릭하면은요. 첫 번째 텍스트 어떤 글자 나올 거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문자 들어있는 텍스트 문자 열. 그러니까 내가 직접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옆에 뭐 회원 코드 요거라면 요거 골라줘도 돼요. 넘버 캐릭터입니다. 몇 글자 되냐고요. 왼쪽부터 추출할 문자 수 몇 개 해야 돼. 우리는 H만 있으면 되지, P만 있으면 되지,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1을 써도 되고요. 숫자 1 써도 되고요. 그럼 H 나오죠. 여기 만약 2라면 2 있으면 H2. 왜 여기가 H2잖아. 이해되죠? 밑에 써있는 거 보면 생략하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써도 자동으로 H 이거 하나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1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면 짠, 이렇게 H 나오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여기다가 회원 코드 첫값에다가 이거 보기 편하게 해줄게요. 자, 회원 코드 첫값에 회원 코드에 이따가 바꿀 거예요. 이거 첫값이니까 left 함수였죠 아까. left 대문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회원 코드 그 셀이 들어갈 거고요. 첫 값이니까 1인데 안 써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회원 코드는 아까 당연히 몇이었어? 요거 B5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여기 그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일단은 눈에 보이는 식을 쓰기 위해서 저는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필요한 식이 완성됩니다. 아, 틀렸어요. if 가로 열고 left 회원 코드 p plus 요거. 네, 그래서 요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세히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해서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제가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가 자, 등호 그리고 if겠죠. if 더블 클릭. 자, 함수인데요, 함수 어떻게 들어갔냐면 아까 left로 들어갔어요. left 함수. left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그냥 쓸게요. left left 그리고 6칸이잖아. 6칸이니까 예의가 필요한 거겠죠. 그쵸? 요 두 번째 칸이면 예, 두 번째 게 필요한 거고. 자, 그리고 가로 닫았어요. 얘가 뭐랑 같아야 돼? H 큰 따옴표
H 라면 뭐가 나와야 돼요? 헬스 얘도 큰 따옴표 묶어줘야겠죠. 뭐 안 묶어줘도 상관없지만 일단은 정확하게 됐죠. 만약 이거라면 맞으면 헬스가 나와야 되고요. 사실 맞아요 지금 H잖아 이거. 그러니까 벌써 답이 나왔어 헬스로. 아니라면 어떻게 써야 돼? 다시 한번 조건 해야죠. If 똑같겠죠. Left 왼쪽부터 어느 거에? 이거에 왼쪽부터 첫 번째 글자가 그 다음 뭐였어? P였지? P라면 쉼표 맞았을 땐 뭐였어? 필라테스 만약 아니라면 뭐였니? 아 기억이 안 나네. 요가였네요. 아니라면 요가 이렇게 되면 아이고 네 끝난 겁니다. 어렵죠? 이게 함수 처음 하면 되게 어려워요. 되게 헷갈려. 근데 몇 번 따라하다 보면 함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if 함수는 항상 나와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섞여 나와요. 다른 함수랑 함수 안에 함수 들어가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함수 입력했으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뭐 이거 여기 드래그 핸들로 이렇게 채우고 막 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면 다 꼬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선 다 이렇게 꼬여 있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 상태에서 왼쪽 클릭 복사 혹은 컨트롤 C 누르면 돼요. 복사하시고 나머지 부분 드래그해서 왼쪽 클릭 아까 선택하여 붙여넣기 있죠. 그 중에 우리 함수 하잖아. 여기 FX 수식 눌러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보면은 H로 시작하니까 헬스 나온 거고 그쵸? 얘 P로 시작하니까 필라테스 나온 거고 여기 H도 아니고 P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가 나온 거고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첫 번째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처음에 이거 이해하시고 하시면은 조금 더 쉽습니다.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이해 한번 해보세요. 자, 등록월 갈게요. 이건 이제 필요 없는 거니까 지우고 등록월 두 번째 거 첫 번째 했어요. 자, 등록일에 월을 추출한 결과값에 월이라고 붙이래요. 그러니까 등록일의 월 뭐냐면 등록일 요거의 월이면 06 6월이겠죠 그치 6 나오겠네. 근데 6에다가 월 붙이래.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6월. 그러니까 여기는 6월 여기는 9월 이렇게 되겠지. 자, 해볼게요. 무슨 함수? once 함수 그리고 end 연산자 붙이래요. 하나씩 할게요. once 함수는요 되게 쉬워요. 여기다가 바로 합니다. 등호 m 한글 말고 m o n 쓰고자 보면 나와요. 더블 클릭 once 그리고 딱 보니까 하나네 그쵸. 이거 함수 눌러봐도 되고요. 눌러도 하나 뭐 어떤 거에 월 구하니 요거요. 요거에 월 구할 거예요. 어렵지 않죠? 확인 눌러보면 6 그쵸. 아까 배운 것처럼 셋만 해볼게요. 아까 배운 것처럼 이거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하시고 나머지 함수로 붙여 넣어보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나오는데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요 엔드 연산자를 가지고 월 붙이래요. 여기까지 하고 갈게요. 자, 여기다가 엔드 연산자 뒤에 월 붙이는 거 좀 전에 했어요 우리. 여기에서 셀 서식에서 뭐 숫자 뒤에 회 붙이세요 이거 했잖아. 이거 아닙니다. 얘는요 셀 서식으로 한 거고요. 이번에는 연산자 요걸로 하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이용하는 거 해볼게요. 자, 뒤에 월 붙일 거예요. 요거 뒤에 이거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뒤에서 이렇게 해서 맨 뒤에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위에 클릭하셔도 돼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end 숫자 7 위에 있네요. end 그리고 뒤에 월 아이고 한글 월 붙이는 거 됐나요?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텍스트잖아. 그러니까 큰 따옴표 묶어주고 엔터 적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됐으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함수로 붙여넣기 하면은 끝. 어렵지 않죠? 자, 2번도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3번이요 3번 지인소개소에 등록한 회원명 3번 어디 있었냐면 여기에요. 여기
지인 소개를 통해 등록한 회원명회에서 얘는요 등록 경로가 지인 소개인 회원명을 구하세요. 등록 경로 여기 있네. 등록 경로가 회원 뭐야 지인 소개 이게 얘네 얘 그쵸 얘 회원명을 구하래. 사람 이름 요거네 조성용. 여기 조성용이 나와야겠네요. 안다고 그냥 여기 조성용 쓰면 안 돼요. 그럼 빵점입니다. 함수 쓰세요. 함수는요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를 쓰래요. 얘도 예전에 자주 나왔었는데 요즘에 좀 뜸하다가 나왔네요. 자 인덱스하고요 매치는요 항상 같이 나와요. 얘는 세트로 나옵니다. 그리고 함수 조금 아시는 분들은요 요 두 함수로 이 vlookup과 같은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초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인덱스 매치 얘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함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요 그냥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가 등호 아니 밑에다 해볼게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는 인덱스 아이고 인덱스 있다 더블클릭. 여기 설명 나와요. 옆에 표나 범위 내 값이나 참조인을 구합니다. 더블클릭 해보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함수 한번 눌러볼게요. 함수 짠 눌러보면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첫 번째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세 가지 하라는데요. array 범위입니다. 범위 네, 범위예요. 그래서 어느 영역에 어느 부분에서 뭘 구할 거냐. row number는요 써있어요. 행 번호 그러니까 몇 번째 행에 있어요 내가 찾을 거. 예를 들어 요만큼의 범위에서 아이고 예를 들어 하는 거예요. 요만큼의 범위에서 지금 범위 보이죠? 지연호부터예요. 두 번째 칸에 있는 건 뭐예요? 두 번째 고지성이죠. 예를 들어 여기 두 번째 칸 하면 고지성 나오죠. 이해되나요? 세 번째 칸이었으면 조성용 나옵니다. 고지성부터 했으니까 아니 지연호부터 했으니까 1, 2, 3이잖아 이해되죠? 인덱스는 이렇게 씁니다. 자 인덱스는 됐고요. 다음 매치 함수예요. 매치 함수는요 매치 지정된 값이 일치하는 항목의 위치값을 찾습니다. 몇 번째에 있느냐로 하는 거예요. 매치 눌러보면요 똑같이 함수 눌러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다 할 줄 알지. 자 vlookup value 어떤 값 찾을 거예요? 어떤 값 찾을 거야? 예를 들어 조성용 찾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자 테이블 array 아니야 lookup array 보면은 연습된 셀 범위 예를 들어 여기 지연읍부터 쭉 요만큼 또 범위 잡았어요. 그러면 3 뜨죠. 이게 무슨 얘기야? 요 범위 내에 C10에 있는 조성용이 몇 번째 있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해서 이걸 어떻게 두 개를 섞을 거냐면요 지금 지인 소개를 통해 등록한 회원명이래요. 지인 소개를 통해 지인 소개 여기 있네 여기 있죠. 회원명 우리는 결국은 이걸 찾을 거야. 그쵸? 그래서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손실이야. 인덱스 매치 인덱스로 찾을 건데요 인덱스 찾을 거야 함수. 자 첫 번째 거로 찾을 건데요 어느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이름을 찾을 거야. 어떤 이름 어떤 이름 찾을 거야. 요 지인 소개로 한 그 이름 조성용이라는 이름을 찾고 싶어. 그러면 이 지인 소개가 몇 번째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매치 함수 씁니다. 매치 함수 쓰는데 어렵잖아. 그러면 그냥 여기서 확인 누르세요. 일단 그러면 확인 누르면 여기 그대로 뜹니다. 그쵸? 뜬 상태에서 위에 떠요. 요만큼에서 쉼표 누르고 다시 한번 나는 인덱스 쓸 거예요. 아니 인덱스래 매치 함수 쓸 거예요. 매치 쓰다 보면 나와요. 더블 클릭. 자 여기서도 내가 매치 요 영어 사이 지금 쓰고 있었어요? 지금 가로에 깜빡깜빡하죠? 거기 말고 영어에 클릭한 다음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함수를 누르면요 이번에 매치 함수가 뜹니다. 그쵸? 자 매치 함수 뭐였냐면요 어떤 거 찾을 거야? 지인 소개라는 거 찾을 거야. 그래서 여기 지인 소개 이 텍스트니까 큰 따옴표 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 여기서요 이만큼 중에서 지인 소개 찾을 거예요. 6 나왔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요 까만 게 6이잖아. 그러니까 C5에서 C12 요만큼 중에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성용이 나오겠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덱스하고 매치는요 항상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인덱스로 내가 찾을 값 먼저 잡아주고요. 그러면서 매치함수로 그게 몇 번째에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게 몇 번째에 있는지 찾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네, 이렇게 조성용 뜹니다. 위에 함수 보시면요, 인덱스 함수에 범위 잡았고요. 처음에 내가 찾을 회원명에 대한 범위를 잡았고, 그 다음에 몇 번째에 있느냐, 매치로 찾을 거예요. 지인 소개가 몇 번째에 있는지 해서 이렇게 찾은 겁니다. 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 주의할 점은요, 요 높이가 같아야 돼. 시작을 이은지에 했으면은 전단지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메뉴까지 넣겠다, 회원명부터 시작했으면 등록 경로까지 범위를 똑같이, 높이를 똑같이 잡아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첫 번째 특히 시작 부분의 높이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됐죠? 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매치함수 이거 하다가 매치함수에 다시 지인소개가 사실 요거잖아요, 요거. 그쵸? 그러면 이거 굳이 텍스트로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거 이렇게 안 써도 되고요. 지인소개가 이거잖아, 그럼 이세라고 똑같은 거 찾을래요?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F10 클릭해보면은 얘가 지인소개인 거 아니까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숫자도 똑같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확인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거는 몇 번 해보셔야 돼요. 네, 제가 아무리 이거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해봐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왜 에러가 나지? 라는 거를 몇 번 고민해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이거 틀리지 않고 실전에서 맞출 수 있습니다. 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등록한 회원수 4번이겠네. 자, 요거 했어요. 지우고요. 자, 4번 인터넷 검색을 통해 등록한 회원수요. 등록 경로가 회원 인터넷 검색인 회원수를 구하세요. 카운트 if입니다. 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등록한 회원수. 인터넷 검색 여기 있네. 여기도 있네. 딱 봐도 4명이네요. 그쵸? 그럼 여기 4 들어가면 되겠네. 근데 그렇게 4 쓰는 게 아니라 함수를 하는 거죠. 카운트 if요. 지금 배우는 함수는요, count 카운트 맞네. if 어 있다. 이렇게. 이게 뭐였냐면은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if가 들어왔고요. 카운트는 세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조건에 맞는 셀이 몇 개인가 세는 겁니다. 자, 여기 등록 경로 중에 요만큼 중에, 그쵸? 이거는 이거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레인지 범위 중에 크라이테리아,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 뭐였어? 인터넷 검색이잖아. 그래서 사운표 인터넷 검색이라고 쓰셔도 돼요. 4개 나오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서 여기 4 나옵니다. 짠! 4. 그쵸?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인터넷 검색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왜? 요거랑 똑같은 거 찾을래요? 해도 똑같잖아. 인터넷 검색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셔도 됩니다.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카운트 if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해서 4번은 아주 쉽게 끝. 자, 5번이요. 전단지를 통해 등록한 회원의 총 등록비. 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요거 고민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해보고. 자, 전단지를 통해 등록한 회원의 총 등록비. 자, 이게 여기죠. 전단지를 통해. 전단지 여기 있네. 하나, 둘, 세 개. 등록한 회원의 총 등록비. 등록비가 옆에 있네요. 이거 우리 그냥 알아보기 쉽게 제가 색깔만 칠해볼게요. 여러분 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전단지 통해. 이렇게 전단지 여기 있네. 전단지, 그쵸? 얘도 전단지. 얘도 전단지. 세 개네. 그러면 그거의 등록비.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의 합을 구하래. 합계. 더하면 돼. 근데 이거를 함수로 하래요. 뭘로? sum if. sum은 더하기예요. sum 더하기. 그러면 if는 조건이었잖아. 조건에 맞는 거 더하세요. 조건이 뭐였어? 전단지인 거. 얘네 중에 전단지인 걸 찾아서 등록비를 더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말은 쉬워. 자, 함수 sum if였습니다. 함수 sum if 치면은 나와요. 자, 더블 클릭. 그리고 다시 함수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조건이 세 개 나옵니다. 자, 레인지 범위어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 요거죠. 얘네들 중에 조건은 뭐였어? 전단지여야 돼. 그래서 큰따옴표 전단지
써도 되고요. 여러분 이제 말 안 해도 알죠? 이거 아니고 그냥 이거 클릭해도 된다는 거. 이거 말고 그냥 이렇게 클릭해도 되는 거. 아니면 이거 클릭해도 되고 이거 클릭해도 돼요. 다 똑같은 거니까. 그쵸? 전단지로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sum range 더할 범위요. 더할 범위 여기요. 이만큼. 이해되죠? 자, 조건 어느 조건 요 범위에서 전단지인 거 고르세요. 그리고 그거에 등록비를 더하세요. 어? 왜 여기 등록비예요? 아까 저 분명히 이거 아니고 요만큼 범위 잡았는데 왜죠? 자, 일단 값 나온 거 확인했으니까 확인 누르고요. 47만원 이 나올 겁니다. 어? 근데 왜 여기 위에 보면 등록비로 되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요 위에서 여기서 등록비로 이름 정의했잖아요. 우리 등록비로 이름 정의했어서 이게 자동으로 등록비로 바뀌는 겁니다. 정의된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신경 안 쓰셔도 그냥 자동으로 바뀌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위에 것부터 해야 이게 밑에 안 틀립니다. 위에 여기서 이걸 안 했으면은 밑에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셔야 되고요. 정의된 이름 등록비 이용해서 구했으면은요, 자동으로 구했으니까 끝 됐죠. 그럼 여기도 5번도 끝. 자, 6번입니다. 등록비요. 또 등록비네. 요번에 자, 여기는 항상 똑같이 나와요. H14셀에 선택한 회원 코드에 대한 등록비를 구하세요. Vlookup 쓰는 거고요. 매번 똑같습니다. 이거는 항상 똑같으니까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그냥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외우십니다. 자, 여기 셀은요 항상 뭐냐면 요 옆에가 화살표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바뀌는 값에 따라서 이거일 때는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거 H2834 이거죠. 요거일 때는 그것의 등록비, 그것의 등록비 8만원, 여기 8만원 나와야 되는 거고요. 여기가 두 번째 거면, 두 번째 골랐으면 자동으로 이거 14만원이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노란색 필요 없는 거니까 이제 지울게요. 뭔지 아시겠죠? 이거 고를 때마다 고르는 거에 따라서 여기 값이 달라지는 거. 이걸 vlookup이라는 함수로 할 겁니다. vlookup 이거죠. 더블 클릭 해보면요, 똑같이 함수 계속 똑같은 거 사는 거예요. 자, vlookup은요 lookup value 첫 번째 어떤 거 요 값을 찾을 거예요. 요 값을 어디서 찾을 거야? 두 번째는 범위예요. 범위는요 요 값이 나온 첫 번째 거부터, 요 값이 나온 첫 번째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내가 원하는 값, 내가 알고 싶은 값 등록비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알고 싶은 이 등록비 그리고 요 밑에까지 다 바뀔 거니까 이렇게 범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범위 이해 되시나요? 요 값이요 계속 변할 거예요. 어떻게? H284부터 쭉 해서 이만큼까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는 이만큼,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거 등록비, 그러니까 이만큼이 잡혀야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범위는 항상 내가 고르는 값,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값부터 시작해서 내가 알고 싶은 값 끝까지, 우리 등록비 알고 싶은 거니까 여기까지 범위 잡는 거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는요 몇 번째 값이 내가 알고 싶은 값이에요 라고 하는 거야. 몇 열? 자, 보면은 1열 회원코드 이쪽이죠. 요만큼이죠. 요게 1열, 요게 2, 3, 4, 5, 6, 여섯 번째에 내가 원하는 값이 있네. 등록비에 있네. 그쵸? 그래서 여기는 6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 range lookup은요 밑에 써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true 라고 하래요. 우리는 항상 이거는 정확한 값이에요. 뭐 0, 1 써도 되는데 그거 여기 안 써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려면은 여기 써 있는 거 false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FALSE 대숨자 상관없어요. false라고 항상 똑같습니다. 이거 외우세요. 쓰면은 정확히 8만원, 8만원 맞나요? 이거니까 8만원 나오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8만원 나옵니다. 만약 이 값이 바뀌면은 그쵸? 바뀌는 거 확인되죠? 다 이렇게 테스트했으면 항상 마지막에는요 여기 보면 요걸로 돼 있잖아. H2834 그러니까 여기도 H2834 요걸로 맞춰주고 끝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vlookup 또 끝. 짠, 끝났어요. 마지막 하나 남았네. 하기 전에 자, 이거 보시면은 사실 얘가 원래대로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거 정렬할 때 오른쪽 정렬하고 쉼표 눌렀죠. 그거를 안 했으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나중에라도 알면은 이렇게 함수 다 넣고 나서 알면은 고쳐주면 돼. 근데 이거 깜빡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 특히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아이고, 그냥 이게 이렇게 있어도 아무도 몰라. 너무 자연스럽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감점입니다. 이거 숫자인데 정렬 안 됐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끝나고 해주시든 아니면 처음에 맞출 때 해주시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말고 반드시 오른쪽 정렬 쉼표, 얘도 오른쪽에 쉼표 반드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함수 끝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조건부 사식 갑니다. 조건부 사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등록 횟수가 5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 사식 적용하세요. 자, 조건부 수식은요, 얘네들의 이 셀 하나하나를 다 검사를 할 거예요. 검사해서요, 등록 횟수 5 이상인 행 전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요 잡고 있는 요만큼이 지금 대상 셀이고요. 요 전체 하나를 검사해서 그게 맞으면 이 전체가 다 서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는 항상 요 데이터 안쪽 요만큼입니다. 이 메뉴 아니에요. 메뉴 말고 알짜배기 데이터 요만큼만 가지고 할 거예요. 자, 요만큼 범위 잡았으면요, 조건부 서식은요, 홈탭, 그대로 홈탭에 요 옆에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 하면 여러 가지 나와요. 그 중에 우리는 새로운 규칙 만들 겁니다. 새 규칙. 새 규칙 중에요, 뭐냐면 수식을 이용하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수식 사용하는 거 있습니다. 예, 클릭 해서 자, 다음 수식이 참인값 어떤 게 참이냐 보면은요, 문제 뭐냐면 등록 횟수가 5 이상, 등록 횟수 바로 여기 있죠. 얘네들이 등록 횟수예요. 이렇게 다 잡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고요. 조건부 서식은 한 셀 한 셀 다 검사해요. 그래서 하나를 잡아주면 얘부터 시작해서 계속 옮기고 옮기고 하면서 다 검사할 겁니다. 근데 다 검사할 필요가 있나요? 이 범위 내의 셀 전체를 다 검사할 필요가 있나?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뭐랬냐면 등록 횟수가, 그러니까 요 등록 횟수, 그러니까 요만큼만 검사하면 돼. 그 시작이 여기일 뿐이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요만큼만 검사하려면은 이 얘네들이 이 칸까지 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이 칸 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범위 자체를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으면 지금 여기 앞에 달러 보이죠? 달러 H, 달러 O 돼 있죠? 이거를 절대 참조라고 해요. 고정된 거야. 얘는 여기 딱 고정시킬 거예요 라는 뜻이 얘 달러예요. 보면 검사해야 될 셀이 뭐냐면 H5, H6, H7 얘네들만 검사할 거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얘네들만 나오면 돼요. 다른 애들은 필요 없어. H는 계속 H네? H5, H6, H7. 그쵸? H는 고정시킬 거예요. 근데 5는 변해야 돼. 그래서 5의 앞에, 아이고, 5 앞에 달러는 지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달러 H5 이렇게 돼야 돼요. 모르시겠으면은 그냥 앞에 거는 무조건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했고요. 얘가 뭔데? 5 이상이래. 그래서 이상 크거나 같아요. 몇보다? 5보다. 5는 텍스트인가요? 아니야, 숫자야. 그래서 그냥 써주셔도 돼요. 큰따옴표 아닙니다. 자, 하면 조건은 됐어요. 조건은 끝. 행 전체에 다음의 서식, 뭐 파랑 붉게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서식 있어요. 서식 클릭하면은요 여러가지 있는데 색깔 파랑이래요. 파랑 이건가? 얘는 뭐야? 파랑 강조 뭐냐면 파랑 이겁니다. 짠, 연한 파랑, 아니 연한 파랑이네. 자, 파랑 이건가요? 짠, 파랑 맞네요. 얘를 클릭, 그리고 파랑하고 굵게, 굵게는 여기 있죠. 굵게 해서 확인됐으면 확인. 자, 이렇게 바뀔 거예요. 확인 눌러보면요, 짠, 눌러보면 이 두 줄이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바뀌어야 지금 요거를 그대로 한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얘까지도 끝났어요. 함수는 끝나고 나면은 사실 이거 검사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 입력할 때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 잘 하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쥬? 네, 여기까지 제 1작업 지금 그 표서식하고 1작업에 표서식 작성하고 각계산 모두 끝났습니다.